이 사막에서 40일 동안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좋은 땅을 주겠노라 나와라. 그 몇백만 명을 200 몇십만 명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여버려. 목말라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상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중에서 두 명만 살려놓고 싹 여호수아하고 두 명만 살리고 갈렙하고 살리고 싹 다 없애버리지. 이거는 그 사람들이 목말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맨날 조금만 뺏다가면 모세한테 달려들고 조금만 뺏다가면 금송아지 만들고 어마어마한 실망을 하늘에다 준 거지.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 이와 같이 끝없이 목말라 해야 되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남과 다투지 않아야 되고, 응? 그 다음에 뭐였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 긍휼, 긍휼. 응?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에 들어간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뭐냐? 의를 위하여 노력하는데 항상 반대자들이 그 자를 욕설을 하고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그 소리를 계속 들어야지. 어, 저 목사 훌륭한 사람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인간이야. 끝나버렸어 그 사람. 의를 행하는데도 계속 남이 와서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서성이냐 이렇게 협박 공갈을 계속 당할 때만 천국을 가지. 야, 이젠 권력도 가졌어. 성조에도 가졌어. 이젠 핍박하고 달라는 놈이 없을 정도로 꽉 잡았네. 그러면 그게 끝장났다는 거야. 천국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야. 의를 위해서는 영원한 핍박이 계속 와야지 그 자가 천국이 있지. 마천국을 만나지. 야, 종교회가 좀 잡아서 뭐 저기도 잡고 법도 잡고 법조계도 잡고 정치권도 잡고 연결해가지고 이제 좀 안전하네 이러면 그건 끝난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건 천국을 못 간다는 거야. 그 땅에서는 안전한 뿌리를 내렸지만 그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아니야. 그지? 그렇잖아. 그래서 세상과 타협한 자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아니다 말. 응? 그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는 뭐냐? 좀 더 지금 여러분한테 제공해 주는 천사 정도의 수준의 룰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 그 세상을 바꿔야 되는 거야. 지금 봐, 그들이 오억 명씩 굶어 죽는 저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 입 밖에도 안 꺼내. 그래 안 그래? 그걸 그들을 위해서 지금 핍박받는 사람이 있나? 종교 지도자가 그냥 그 지역에서 만족하고 앉아있지. 그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선교사 몇 명 보내야 되는 게 아니야. 나라의 힘을 송두리째 들고 나가가지고 왜 우리가 저렇게 환경, 지구 환경을 이렇게 온난화하냐 하지 말고 저 5억 명 굶어 죽는 사람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하고 어떤 종교가 들고 일어나오면 그건 정치 권력도 따라가야지. 그러면 핍박하겠지. 잡아놓어. 만델라가 26년간 감옥에 들어앉아 있었어. 26년간 아무 죄도 없이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가 있었지.